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꼬름입니다. 초이스 토너먼트. 예. 오늘은 터키 여성 배우들이에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예요. 16명의 터키 여성 배우들에 대한 초이스 토너먼트. 이제 첫 번째 대결은 밀단 아타 세베르 대 하잘 수바슈. 어. 빌단분 약간 치즈 고양이 같아. 노란 고양이 있잖아요. 어. 자주 볼 수 있는 고양이 상이에요, 딱. 정보기관의 요원처럼 보여.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하잘 분은 되게 수수한 느낌이다. 또 완전 다르지 않아요? 시골 소녀? 이런 느낌이야. 인기 많을 것 같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지나가기만 해도 하잘 이러면서 인사하고 그런 스타일. 난 빌단 아트스게. 전 고양이 키우니까 빌단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첫 번째 선택은 빌단 아타스베르입니다. 두 번째 대결입니다. 레슬리안 아타귤 대 브루즈 브리직. 두 분 다 뭔가 잡지에 나올 법한 그런 사진인데? 귀걸이 광고와 옷 광고 뭐 이런 느낌? 잡지의 표지 모델. 오, 그런 느낌이야. 약간 브루즈 분은 약간 되게 산뜻한 느낌인데 이분은 되게 차가워요. 아니야, 따뜻해. 따뜻해요? 마음에 드셨구나 지금.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셨어.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즈분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난 레슬리안 아타귤이 좀. 네, 오케이. 저희들은 레슬리안 아타귤을 선택하겠습니다. 요. 세 번째 대결입니다. 에스라 벨기추 대 에스기 아슬로글루.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둘 다 약간 치명적인데? 섹시하고? 서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둘 다 약간 고양이 같아. 나는 정했어. 너무 어렵다. 에즈기 분이 굉장히 약간 뱀파이어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트와일라이트 그런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립스틱이 빨간 거일 뿐이야. 나쁜 건 아니에요. 섹시해. 요즘 뱀파이어 얼마나 섹시한 이미지인데. 그래, 나는 골랐다니까. 누구요? 저도 에즈기. 저희들은 에즈기 아슬로글루를 선택하겠습니다. 뭔가 이끌려 눈빛이. 네 번째 대결입니다. 데멧 웨즈데미르 대 세레나이 사르카야. 둘 다 강렬해. 이거는 너무 비슷하다. 데멧 웨즈데미르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센 언니. 세레나이 분 약간 젊었을 때 이효리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그죠? 눈이 이효리가 화장 이렇게 진하게 하고 그런 느낌이야. 눈 쪽이 이효리랑 굉장히 닮았어요. 세레나이. 진짜요? 저는 데멧. 섹시하잖아요. 나를 유혹하고 있잖아. 저희들은 세레나이 사르카야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결입니다. 하사르카야 대 한데 에르첼.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와, 어렵다. 한데 에르첼은 너무 귀엽게 생겼다. 통통 튀어. 그 옛날에 그 셀레나 고메즈 같은 느낌이야. 내가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해. 하이틴 드라마에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사르카야 정말 이쁘다. 섹시하게 생겼어. 그윽하다? 뭔가 하이틴 드라마로 치면은 한데 에르첼은 주인공이고 굉장히 시골 같은 데서 살 것 같고. 촌스럽다는 거야? 아니야! 하잘카야는 약간 치어리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학교에서 인기 진짜 많은. 한국 드라마에 출연해도 멋있을 것 같아. 멋있지. 하잘카야 너무 마음에 든다. 저도 하잘카야 스타일이 더 좋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선택하자면 한데 에르첼. 이야, 귀여운 게 이겨버렸네. 자, 저희들은 한데 에르첼을 선택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결입니다. 베렌사테 파크리에 예브센. 베렌 분은 너무 산뜻하고 하으리에 분은 뭔가 유명 잡지 명품 뭐 화장품 광고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백화점에 명품 코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막 현수막을 엄청 크게 막 달려있고. 저는 베렌인데 산뜻한 미소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오빠의 선택을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는 파크리에 이브젠을 선택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결입니다. 투바 비큐슈틴 대 한데 아타이지. 어렵다. 귀여운 섹시. 맞아. 그리고 차가운 섹시. 맞아. 한데술 닮지 않았어요? 한데 아타이지분? 나는 개인적으로 이한이를 생각했었는데 한예술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해. 그 약간 섞인 느낌이다. 입술 쪽이 이한이 같은 느낌이고 눈 쪽이 약간 한예술 같은 느낌이야. 나도 저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 미모가 대단하다.
저는 현대 아타이지. 솔직히 얘기하자면 응. 개인적인 취향은 투바 빌키슈틴이 제일 좋은데 귀여운 거에 약해. 귀여운 거에 귀여운 스타일 너무 좋아해. 귀여운데 섹시하면 진짜 좋아한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라면 아마 한대 아타이즈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한대 아타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투바 빌키슈틴 미안해. 마지막이다. 여덟 번째 대결입니다. 벤수 소랄 대 아이차 아이신 투란. 벤수 소랄이 약간 저 통통 튄다 그래야 되나? 느낌상? 저 같은 경우는 아이차 분이 좀 더 나도 아이차 분이 약간 섹시하죠? 저희들은 아이차 아이신 투란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모든 한국인들을 대변하지 않으니까 또 배우분들 팬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첫인상만 보고 고르는. 자 이제 8강전입니다.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세레나이 사르카야 대 밀단 아타세벨. 확실히 우리가 지금 마치 수사극의 한 장면인 것 같아. 아 맞네? 둘 다 약간 강렬해가지고 두 사람이 우리 앞에 있어. 그리고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야. 빨리 자기들 중에 선택하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세레나이. 저도 세레나이. 뭔가 잡아끄는 것 같아요 눈길이. 8강전 첫 번째 대결 저희들은 세레나이 사르카야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입니다. 에스기 아스로글루 대 아이차 아이신 투란. 난 에스기. 저는 에스기. 저희 두 번째 대결은 에스기 아스로글루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쁘다. 그러니까 이쁘게 생겼다. 닮고 싶어. 세 번째 대결입니다. 파크리에 예브젠 대 네슬리안 아타귄. 너무 어려운데요? 그 잡지 명품이라고 했던 두 분이 붙여줬어. 이건 정말 빅매치네요. 왠지 두 사람에게 사인해달라 그러면 네슬리안 해줄 것 같아. 뭐야? 파우리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주지! 약간 도도해 보여. 도도. 난 개인적으로 네슬리안. 저도 네슬리안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네슬리안 아타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결입니다. 한대 아타이즈 대 한대 에르첼. 이야. 와. 한대 에르첼이 확실히 귀여운 상이긴 한가. 터키에도 약간 귀여운 이미지로 통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진이 그렇게 나온 건가? 나는 만약 둘 중에 한 명을 만나볼 수 있게 준다면 고를 사람이 있어. 저는 한대 아타이즈를 고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대 에르첼을 만나고 싶어. 아 그럼 한대 에르첼. 하지만 반전? 한대 아타이즈의 미모가 장난 아니다. 아 나 진짜 닮고 싶다. 근데 저희들은 한대 아타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야 아 너무 이쁘게 생겼어 진짜. 저 얼굴이면 살기 너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한대 에르첼이 이상형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귀엽고 섹시한. 구독자분께서 터키 배우들을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몇 분을 추가를 해서 16명으로 토너먼트를 구성을 했는데요. 또 다른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나라의 배우, 가수, 스포츠스타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의 영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4강전입니다. 와!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네슬리안 아타귀를 대 세레나이 사르카야. 원래 4강전은 정말 힘든 경기야. 난 네슬리안을 고를 거야. 아 자꾸 이효리랑 너무 겹쳐 보여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눈길이 가. 너무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러면 네슬리안 갈까요? 저희들은 네슬리안 아타귀를 선택하겠습니다. 고르기 힘들 때는 첫 번째 인상이 가장 좋아. 아 그치. 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한대 아타이즈 대 에스기 아슬로클루. 야 이 랜덤인데 이렇게 잘 붙여놨냐? 이건 정말 빅매치네요. 둘 다 진짜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프랑스가 맞붙는다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둘 다 약간 뱀파이어 영화 같은 데서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한대 아타이즈는 약간 오래된 뱀파이어고 에즈기는 아직 갓 뱀파이어. 둘이 싸우는 거 보고 싶어. 너무 이쁠 것 같아. 진짜 적절한 비유다. 내게는 에즈기가 더 매력적. 근데 저도 에즈기한테는 눈길이 더 많이 가요. 저희들은 에즈기 아슬로그루를 선택하겠습니다. 결승형! 터키 16명의 터키 여성 배우들에 대한 저희들의 초이스 토너먼트 결승전은 네슬리안 아타귀를 대 에즈기 아슬로클루. 와 확실히 붙여놓으니까 약간 에즈기 분이 약간 치기 어린? 이런 느낌이 강하다. 옛날에 내가 드라마를 봤을 때 두 명의 여자를 놓고 고민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었거든.
한 명은 레슬리안처럼 다정다감했고 한 명은 에즈기처럼 조금은 냉정했지만 둘 다 매력적이었어. 그 남자 주인공은 결국 고르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되었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나는 초이스 토너먼트를 위해서 한 명을 고를 거야. 나는 마음속에 누구 고를지 정해놨어. 나도. 어? 하나 둘씩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에즈기. 저희들의 터키 여성 배우들에 대한 저희들의 선택은 에즈기 아셀로글루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통할 수가. 근데 어떤 배우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게? 궁금하다. 나중에 한번 그 찍은 것들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되게 매력적이게 생기셨어요. 선택은 끝났는데 계속 보게 되네요. 이런 스타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딱 내가 원하는 그런 동경의 스타일이야. 아무쪼록 저희들이 터키 영화, 이제 터키 영화나 드라마를 접할 기회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터키 배우, 여성 배우들을 오늘 보면서 터키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싶네요. 저희들의 유쾌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꾸덕꾸덕. 또 만나요. 다음 편은 누굴까요? 예!